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여류 건축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안타깝게 최근에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Remembering Zaha Hadid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 여류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Iraqi British architect Zaha Hadid, the first woman to receive the Pritzker Prize, passed away at the age of 65 on March 31st. 자, 우리 이분은요, 이라크 출신의 이제 영국인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요, 최초의 여성 건축가였는데요. 바로 이제 건축학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최초의 여류 건축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자, 65세 나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지난 3월 31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her representatives, Hadid died of a heart attack at a hospital in Miami, where she had been receiving treatment for bronchitis. 자, 이그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이제 그녀의 소식을 전하는 대변인에 따르면 이 하디드 씨는요, 지금 심장마비로 마이애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는데요. 자,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에 갔었던 이유는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서 돌아가신 것이죠. Nationally, Hadid is perhaps most well known for creating the Dongdaemun Design Plaza, also called the DTP. 자, 우리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이 하디드 여사가 유명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명 DTP라고 하는 이 건물을 디자인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The landmark was constructed alongside 자, 이 이제 굉장히 동대문의 그 플라 DTP 플라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그곳에 이제 랜드마크가 된 유명한 건물이 된 것이 상징적인 건물은요. 자, 건축이 되었는데요. 무엇과 더불어서 될까요? One of Korea's largest architecture firms, Samho Architects and Engineers.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건축 회사 중에 하나인 사모 아키텍처 회사와 함께 이렇게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물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The plaza takes on flowing forms with its soft, smooth curves, similar to the waves of an ocean.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퀘어한 그런 쉐입의 그런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다이내믹한, 그쵸? 그래서 이제 뭔가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곡선, 마치 그 바다의 물결과 유사한 그러한 어떤 그 쉐입을 갖고 있는 건물로 유명하죠. The DTP is said to be one of the key reasons for Seoul's selection as 2010's World Design Capital. 지난 2010년, 벌써 꽤 지났는데요. 서울이 이제 세계 디자인 수도로서 선정이 된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유명한 DTP 건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Hadid is also credited for designing the London Aquatic Centre, which was used as one of the main venues for the 2012 Summer Olympics. 뭐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DTP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012년도 여름 하계 올림픽이 되겠죠. 런던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에서 아주 중요한 주요 이제 장소로 쓰였던 런던 아쿠아틱스 센터도 바로 이분이 건축을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Other notable designs include China's Guangzhou Opera House and the Broad Art Museum in the United States. 자, 세계 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해서 또 미국의 브로드 아트 뮤지엄, 그 미술관도 이분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Although Hadid was sometimes criticized for being excessive, her works of architecture were praised for pushing boundaries.
물론 모든 그녀의 건축물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너무나 과도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녀의 건축 작품들은요, 뭔가 경계선을 푸시하는, 허물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She often incorporated elements of fractal geometry into her designs, and her architectural contributions have earned her countless awards.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쪼개도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자기의 디자인에다가 결합하기도 했고요. 또 그녀의 그런 건축학적인 여러 가지 기여도 공로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In 2008, she was named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women by Forbes magazine. 자, 지난 2008년도에는 포브스 매거진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럼 관련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나온 단어들 중에 이렇게 다섯 개가 또 뽑혔습니다. Architect, 건축가, landmark, excessive, construct, and contribution 되겠습니다. 자, number one. 자, 이 make란 동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건데요. 그 토론의, 그 토의의가 되겠죠? 자, 무엇을 했을까요?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Make a contribution 되겠죠? 여기는 important가 붙었기 때문에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bate. 그는 그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Number two, they plan to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A barn behind the house. 그집 뒤에 헛간을, 자, 이런 건물, 일종의 이제 어떤 구조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construct가 되겠네요. Number three, 경복 Palace is a very famous Korean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렇죠, 서울에 있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landmark, 명소, 상징적인 건물 되겠죠. Number four, don't you think your whining is a little bland? Keep it to a minimum. 좀 줄여, 좀 조용히 좀 해. 너의 이 징징대는 게 너무나 뭐뭐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렇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거죠. 과한, 심한, excessive가 되겠네요. I'm sure my cousin will grow up to be a right architect. He loves to design buildings. 여기 뒤에 클루가 나와 있죠. 건물을 디자인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제 사촌은 나중에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